매년 녀석들이 산란하던 곳들은 현재는 고사목이 잠긴 지형으로 바뀌었습니다. 채비의 선택에도 고민이 생긴 것이죠. 아, 없어. 다 빠졌어. 아, 저건 산란장 엄청 크네, 저건. 산란장의 녀석들이 보이지 않아 처음에 힌트를 얻었던 완만한 산자락이 있는 곳을 확인해 봅니다. 수심이 낮아도 큰 녀석들의 산란장으로 쓰긴 적당한 곳이죠. 나이스 베스! 거기 산란장이 아직 있었는가 봐요, 내 거에. 좋아, 좋아. 나이스 베스! 그 지금 산란장에 다 그 빠졌는데 아직 산란은 안 했어요 아직. 어후. 아니 크지는 않는데 그렇게 크진 않는데 어우 땀땀 지금 플랫한데 있는 산란장보다 곶불이 주변에 이런 산란장을 굉장히 좋아해요. 대단위적으로 많은 산란장에는 사이즈가 큰 베스들이 잘 없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곶불이 사면 곶불이 주변 이런데 큰 베스들이 산란을 하더라고요. 제가 좋아하는 그 산란장들이 대부분 이런 곶불이 주변, 그러니까 이런 그 곶불이 주변 마사토가 있고 한 계단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면들 그런 부분에 이제 그 큰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애들이 산란을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았는데 프랙티스 데이라면 내일 그 게임이라면 오늘은 바늘 없이 그 랜딩을 안 했겠죠. 그리고 이제 입질만 받으면 아 사이즈를 아까도 예측했어요. 입질 들어올 때 아 이런 사이즈 있겠다. 그런데 뭐 아주 사이즈도 괜찮습니다. 물론 그 제가 생각했던 자리에는 베스트는 있었지만 그 경계심 많은 베스트를 어떤 루어로 어떻게 공략해 나갈지 그런 플랜을 짜야죠.